이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쭉 내려와 있어요. 희한해요. 열매가, 저 보시면 열매가 나왔죠? 바나나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나무가 이렇게 생겼어. 기가 막히네. 지하철 양천항교 8번 출구로 나오면은 되겠습니다. 양천항교 8번 출구로 나오면은 저 앞에 건물이 보입니다. 8번 출구로 나오자마자 보이면 큰 저기 건물이 보이고, 바로 여기 있는 이것이 서울식물원이에요. 거리는 가까워 보인다. 걸어가기는 한 10분 15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네, 바로 앞에 여기가 서울식물원입니다. 아, 건너가는 길이 저 앞에 있네요.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161번지에 있는 서울식물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을 찾아가는 대중교통은 지하철 9호선 마곡 나루역 3번 출구와 양천 한교역 8번 출구로 가셔서 서울식물원까지 가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경우는 주차요금이 5분마다 100원이 징수되게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마곡에 있는 서울식물원을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식물원은 계절에 따라 9시 30분에서 5시와 6시로 나눠집니다. 크게는 호수원과 열린숲과 주제원과 온실이 있으며 이용요금은 성인 기준 5,000원입니다. 지금부터 매표를 해서 식물은 구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네요. 지하 주차장 연결 통로가 이 안에 있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요. 평상시 월요일 날 휴관인데 오늘은 공휴일이라 가지고 하는가 봐. 매주 월요일은 휴장인데 공휴일이 끼어 있는 경우는 개장을 하는 듯 합니다. 매표하는 곳은 기계로 하는 것과 사람이 해주는 곳 두 곳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이 있는 매표소를 찾아서 여기 매표소고요. 어른은 5,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입니다. 9시 반에서 5시, 6시 그렇게 돼 있네요. 여기 자동 매표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용을 하질 않습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봅니다. 월요일 날 원래 휴관인데 오늘은 하네요. 자, 이제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실. 자, 들어왔습니다. 온실 입구라고 돼 있네. 온실 입구. 자, 온실로 들어왔습니다. 아, 더워요. 온실 입구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이렇게 왼쪽으로는 식물들이 쭉 보이고 하늘이 뻥 뚫렸는데 비 올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렇게 식물들이 쭉 있습니다. 아,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 안쪽이 식물원이다 보니까 계절에 상관없이 식물 내부는 아주 덥습니다. 다양한 식물들이 쭉 심어져 있고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멋진 처음 보는 식물들이 굉장히 많고 이곳은 이층 구조로 하늘이 뻥 뚫려서 아주 보기에 좋습니다. 입구에서 들어오니까 열대관이 나오네요. 여기는 열대관입니다. 아, 저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여기는 열대관이고요. 해피 할로윈 돼 있는데 이 나무가 이렇게 크나요? 실제 살아있는 나무인 듯 하기는 한데요. 와, 이게 뭐냐면 벵갈 고무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기를 증화시키는 거고 엄청나게 큽니다. 벵갈 고무나무를 보고 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터널이 나오네요. 그리고 사람들이 안에 앞에 쭉 있습니다.
아, 오늘은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시원한 폭포수가 내리고 여기는 열대간입니다. 열대간에 아, 전부 다 식물들이 쭉 있는 거니까요.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크다란 나무도 있고요. 식물원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새소리 물론 안에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겠죠. 이렇게 롤러를 위로 또 있어요. 위는 조금 이따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자수인가요? 큰 나무들이 계속 보입니다. 아, 이렇게도 있고요. 몬스테라. 이게 몬스테라인가 봅니다. 칼라케아 루데아. 나 아, 가운데 여기는 계곡처럼 물이 흐르는데 저 위쪽으로 레일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쪽으로 걸어서 지나가고 있죠. 여기에 2층입니다. 저기 2층은 아직 올라가 보질 않았습니다. 1층에도 이렇게 열대간이 볼 곳이 많습니다. 아직 이쪽은 안 왔는데요. 물속에 잠겨있는 꽃들입니다. 엄청나네요. 아, 위에 레일 여기 보이네요. 사람들이 위로 지나갑니다. 이렇게 멋집니다. 여기 현재 관람하고 있는 곳은 열대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식물들을 지금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열대간 저쪽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도 볼거리가 있네요. 이렇게 쭉쭉 내려 꺼진 게 식물이 아니고요. 아마 만들어 놓은 듯 합니다. 이거는 베고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고니아. 이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여기는 지중해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중해관. 이제 열대간을 다 보고 지중해관으로 자리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관에는 다양한 지중해에 있는 식물들이 지중해관은 포도와 올리브의 천국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카나리아 야자다. 야자. 야자나무네. 이게요. 야자나무. 지중해관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큰 카나리아 야자나무가 눈에 들어옵니다. 또한 다양한 식물이 있습니다.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관은 아무래도 야자수 이런 것이 많이 있는 듯합니다. 용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혈수. 용의 피가 흐르는 나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쪽에 보시면은 붉은 빛이 내리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용혈수. 살아있는 화석 식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혈수. 카나리아 야자 나무. 야자수가 군데군데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꽃들이 많습니다. 식물. 지중해관에는 독특한 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화석나무. 아, 나무가 이게 연부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부나무가 포도보다 더 맛있다고 되어 있는데 열매가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즈키움 쿠민이네요. 소금 약과. 이 로마 안에 있는 건데 뭐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네요. 보니까. 가시나무들이 자그만해, 자그만해 보시면 아주 작아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온몸에 가시를 두른 가시나무, 선인장나무 같은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멋지게 구조를 만들어서 조성을 해놨습니다. 자, 일단 열대간 지중해간에서 이제 계단을 한 계단 올라오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약간 아래층이고 약간 위층입니다. 이렇게 쭉 해서 있습니다. 조금 넓네요. 위쪽으로 쭉 해가지고 저 위로 올라가는 길을 아직 찾지 못했어요.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대관과 지중해관을 쭉 보고 한 계단 정도 또 올라온 언덕길에서 지금 식물원을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꽃들이 아주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비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이 식물원을 찾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서 정말 뻥 뚫린 천장으로 보이는 하늘뿐만 아니라 식물원 내에 조성되어 있는 아름다운 꽃들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트러스 막시아라고 되어 있고요. 세상에서 가장 큰 귤이 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사진 속의 귤은 지금 보이질 않습니다. 귤나무 치고는 큰 편인가 봐요. 이곳에도 아주 독특한 식물이 있습니다. 시트러스 막시아라는 세상에서 가장 큰 귤이 열리는 나무입니다. 아테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아마 그리스 정원에서 볼 수 있는 식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 야자수예요, 이거. 그리스에서 아마 많이 나는 식물인 듯합니다. 그리스와 아테네에서 볼 수 있는 식물들을 이곳에 옮겨놨습니다. 이것이 페랭이꽃 왓필드 캉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나무가 석주과인데 글쎄요. 뒤에 있는 저 나무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 허브 나무도 있고 카네이션 나무네. 이거는 카네이션입니다. 보시면 카네이션 여기도 있네요. 카네이션. 우리에게 익숙한 허브 나무나 카네이션 나무도 볼 수가 있습니다. 허브 향신료 쪽으로 되어 있는 꽃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쪽에서 스카이워크 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이 나무 굉장히 독특합니다. 끝부분에 보면은 빨갛게 보이는 게 있죠. 저기 가지가 쭉 나왔다 끝부분에 저렇게 돼요. 여기 지금 여기거든요. 저쪽이도 마찬가지. 나무는 레몬뺑 솔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몬뺑 솔나무인데 끝부분에 와가지고 이렇게 꽃을 펴요. 허허, 재미있네요. 저기도 있고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나무들이 많이 있네요. 위로는 올라가지 말고 이제 여기도 큰 나무가 있어요. 브라키키톤 루페스터리스라고 돼 있습니다. 호주에 주로 사는 것 같아요.
원통에 원통에. 아테네와 그리스의 독특한 식물들을 보고 호주의 식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저기 저 나무가 병야자수인가 봐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병처럼 생겼어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병야자수. 레몬병 소나무와 원통행 나무, 병야자수를 보고 자기 자신의 모습이 주변의 바위와 비슷하게 자신의 몸을 숨긴 립톱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식물이 주변에 이런 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저기 있는 게 주변에 있는 바위나 돌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걸 립톱스라고 돼 있네. 립톱스 진짜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잖아요. 근데 바위인지 식물인지 분간이 잘 안 가죠. 립톱스. 여기 굉장히 또 특이한 나무가 있습니다. 아, 이 나무가 케이바 초다티라고 돼 있습니다. 케이바 초다티 엄청나게 큽니다. 아래 부분은 얇고 위가 더 커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작고 위로 올라갈수록 더 커요. 무게 중심을 어떻게 견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밑에는 단단하겠죠. 이게 지금 보시고 계신 이 나무는 케이바 초다티라는 나무입니다. 아랫부분이 얇고 윗부분이 굉장히 두껍고 큽니다. 아이고, 그럼 계단으로 걸어갈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 탈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걸어가야 되겠어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아까 밑에서 봤던 걸 위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은 이제 벤자민 고무나무라고 돼 있습니다. 이제 서울 식물원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스카이워크로 올라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래에서 봤던 식물들을 위에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곳에도 조성되어 있는 식물들이 쭉 있습니다. 아래에서 볼 수 없었던 많은 식물들을 모습들을 스카이워크에서 보실 수가 저기 있습니다. 바나나가 원래? 바나나를 재배를 그렇게 오래되면 병들이 생겨가지고 엄청나게 큽니다. 바나나 나무 저기도 있네. 바나나 나무가 큽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바나나 나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엄청나게 울창. 스카이워크를 나와가지고 가운데 중심 정도에 제가 서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아래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보리수 나무, 바나나 나무, 야자수 나무 등등에서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저쪽으로 해가지고 스카이워크를 걷고 쭉 있습니다. 제 앞으로 쭉 가고 계시고요. 왼쪽에 엄청나게 큰 바나나 나무도 보입니다. 요 아래에도 쭉 보이죠? 아, 짙은 숲풀입니다. 네, 스카이워크에서 아래로 지금 보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아래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밑에는 숲이 생성되어 있고 물이 흐르고요. 사람들이 오늘 많이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구맹족지를 채우는 카폭섬유. 여기는 케이바 펜타드라네. 이제 내려가서 아무것도 못 가져. 뭐? 벌레도 가 있는 거지. 가시가 장난이 아니게 톱니바퀴처럼 막 걸어 앉을 수 있을지. 근데 요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좋으면 어쩔 수가 없어. 이것도 자기 자신의 몸을 수십 층의 가시로 덮고 있는 이 나무도 독특합니다. 그래도 상처를 입었네요.
엄청난 가시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저 위에 잎이 있는 데까지 쭉 가시가 있어요. 키는 거의 만 10m 넘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스카이워크입니다. 위쪽으로 올라왔는데도 이제 제 위로 쭉 훨씬 많은 나무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추 만드는 데에 쓰이는 나무라고 되어 있네. 씨앗이 단단하다고 되어 있네. 스카이워크에서 바라보는 서울식물원의 네, 아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래에 식물은 천장에 닿는 나무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나중에 닿겠죠. 이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쭉 내려와 있어요. 희한해요. 열매가, 저 보시면 열매가 나왔죠. 바나나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나무가 이렇게 생겼어. 기가 막히네요. 이건 이름을 더 모르겠어 이거. 이곳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식물들을 재료로 한 그 나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처럼 축 늘어진 이 독특한 나무도 난생 처음 봅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서울식물원에서 스카이워크에 올라오니까 위에 있는 것들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위에 스카이워크에 올라왔을 때 이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2층이에요. 2층. 아, 햇빛이 갑자기 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식물원의 구조가 열대강과 지중해 강을 지나서 언덕으로 한 번 더 오르고 다시 스카이워크 쪽으로 올라오면은 정말 독특하고 아름답고 신기한 식물들의 모습들을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이 더 독특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브로멜리아드. 브리에시아 사운데르치. 브리에시아 사운데르치. 뭐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나무가 독특해요. 보시면은 희한하게 이게 꽃이 열매가 났어요. 저 안에 보시면은 꽃인지 열매인지 사이에 있어요. 이제 2층 스카이워크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2층 스카이워크에서 나오면 이렇게 기프트샵이 나오고 여기에 정원 지원실이라고 쭉 나옵니다. 아, 여기도 볼거리가 많아요. 여기 화장실도 나오고 뭐 어린이 정원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층 스카이워크를 나오자마자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는 커피 카페가 또 있어요. 카페. 여기 카페도 있네요. 여기 어린이 정원도 있고요. 여기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곳인데 온실 관람을 끝내고 스카이워크에서 나가면은 다양한 시설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카페와 식당과 어린이 지원 시설, 온실 지원 시설 등을 보실 수가 있고 옥상으로도 나가고 바깥 주재원으로도 연결되는 통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가 결국은 야외 정원이네. 야외 정원. 스카이워크에서 나가니까 바로 연결되는 통로는 옥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니까 바로 야훼 정원으로 연결이 됩니다. 야훼 정원은 주재원입니다. 거기에는 식물과 꽃들이 있고 연못과 정자와 벤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잠시 보고 다시 들어와서 내부에 있는 시설들을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지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원을 가꾸는데 가는 어떤 상담을 해주는 곳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은 계시지는 않네요. 기프트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 보타닉 파크 기프트샵. 다양한 식물에 관한 책자와 화분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선물할 수 있도록 식물을 만들어 놨어요. 책자도 있고 씨앗도 있는 것 같고 화분도 만들어 놨고 엄청나네요. 정원 지원실 지나서 조금 나오니까 기프트샵이 나오고, 이곳에는 다양한 식물의 씨앗부터 시작해서 기르는 방법, 가꾸는 모습까지 쭉 있습니다. 여기 다양한 선물, 드라이 시킨 것도 있고, 여기 이제 식물을, 화분을 키우는 용도에 필요한 도구들 다 있습니다. 이곳에는 식물을 가꾸는데 필요한 도구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재원 가는 길은 야훼 정원이거든요. 야훼 정원은 그냥 쭉 하고요. 여기 다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내려가면은 다시 식물은 온실 식물은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있고요. 2층에서 내려오니까 이렇게 식물에 대한 역사관이 쭉 있습니다. 멋지네요. 여기 화장실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영화도 지금 해주고 있어요. 애들이 많아요. 어린이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정원 지원실에서 1층으로 다시 내려오니까 식물 역사관과 키즈 관련 영상과 내용들이 쭉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선인장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쪽으로 오면은 여기에 작은 또 연못이 있고요. 저기 나옵니다. 아까 지나가긴 했는데 멀리서 봤죠. 안쪽으로 이제 들어온 겁니다. 2층에서 내려와서 1층에 있습니다. 실제는 여기는 지하 1층이라고 보이죠. 저쪽에 밀감나무 같아. 야자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호밤나무입니다. 바호밤나무. 굉장히 오래 사는 식물이죠. 2000년 이상 산다고 되어 있고요. 이 아프리카에서 보면은 사막 가운데에 이 나무 하나밖에 없어요. 저것도 바호밤나무 같아요. 지금은 1층의 온실 내부 중에 오른쪽에 있는 식물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 있는 바호밤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수령이 거의 2000년 이상 되고 엄청나게 크게 자라는 식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꽃들과 식물들의 모습도 지금 쭉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고 독특한 식물들이 열매가 굉장히 많이 열었네요. 여기 보면 엄청납니다. 여기 열어있는 열매들이
나무가 커서 스카이워크에서 봤던 식물들의 모습을 지금은 1층으로 내려와서 다시 위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희 정말 현재 독특하고 인류의 정장 등에서 여기 다양하게 식물과 기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여기가 안에 있습니다. 보시려면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식물에 대한 거 체험관입니다. 중생대 고생대 지각변동이죠. 저쪽에 오디오 가이드뿐만 아니라 인포메이션이 있고, 이 보타닉 푸드코트라고 4층에 있습니다. 4층에 푸드코트이고요. 이마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야외로 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처음 들어왔던 곳입니다. 비가 오네요. 이제부터는 주재원이라는 야외 정원을 관람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재원은 야외 정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꽃과 나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핑크뮬리가 있네요. 야외에는 정말 다양한 독특한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후에 잘 자라는 식물들과 꽃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원이 가꾸어져 있고 소나무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인 나무들이 쭉 다 있습니다. 저 중간에 벤치도 있고 원두막도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은 실내 온실 정원이고 여기는 야외 정원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렇게 저쪽 중간에는 큰 기와집도 있고요. 굉장히 넓네요. 야외 정원도. 여기는 주재원입니다. 저 위쪽으로는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잠깐 쉴 수 있도록 저기 공간을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쭉 그냥 트레킹하면서 걸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간인 듯 합니다. 굉장히 넓네요. 뭔지 몰라도 여기에 작은 열매가 열었습니다. 꽃들도 있고요. 빈꽃이 많네요. 이쪽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 뒤쪽으로도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외 정원입니다. 여기 저 우리는 여기서 사는 것 같아요. 이게 물이 있고 아마 여기에 물고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161번지에 있는 서울식물원을 찾았습니다. 축구장 70배 정도인 넓이에 온실로 열대관과 지중해관이 준비가 되어 있고 다양한 정원 지원 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외에는 넓은 공간에 나무와 식물과 연못이 함께 어울려져 사람들이 산책하면서 벤치에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